감히 네가 날 때려? 제왕 패션 모델은 내 특권이야.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똑똑히 깨닫게 해줄게. 아유, 아유, 아, 아, 아유, 아, 오빠가 술 먹인 거야? 이 사람 술 못하는 거 몰라? 너 때문에 마신 거잖아. 네가 사고 쳐서. 오하라,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자.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. 제발 그 성질 좀 죽이고. 그리고 너, 내 부하 직원한테 또 손찌검하다 걸리면 그땐 진짜 혼날 줄 알아? 뭐? 그게 지금 오빠가 동생한테 할 소리야? 걔도 나 때렸거든? 네가 먼저 때렸잖아. 내가 다 봤거든? 하, 진짜. 아, 저 인간까지 왜 황가한 편을 들고 그래? 여보, 옷은 벗고 자야지. 어떻게 그 얼굴로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. 그 착한 얼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그 착한 얼굴? 이제 알겠지? 황가은은 고은조가 아니라는 거. 충격받은 거야? 근데 어쩌지? 진짜 충격은 따로 있는데 오하라가 나한테 한 짓 알면 그땐 어떡하려고. 오늘은 그때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.